안녕하세요 여러분. 목표한 트릭을 완성하고 계신가요?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기 위해서는 그 관련 영상들도 좀 많이 보는 게 좋거든요. 저런 방법으로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. 다양한 스케이터들이 연습 방법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또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하면서 보면은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무튼 이 스케이트보드는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영상 콘텐츠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접근하기 쉽고 배우기 쉽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좋거든요.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연습하는 트릭 이런 거 검색해서 다양한 스케이터들이 올려놓은 그런 자세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거죠. 그러면은 확실히 이미지 트레이닝은 될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연습할 때 영상처럼은 안 돼. 하지만 그 영상들을 보고 그 느낌을 막 똑같이 하려고 막 몸을 쓰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느낌, 이런 타이밍,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힘도 생기고 신체 능력도 올라가게 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대로 점점 몸이 반응해서 트릭을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 타고 있고 일단 저는 스위치 트레 하고 있는데 쉐인 오닐이랑 루안 올리베라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안 돼.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느낌은 최대한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연습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내 몸에 죽어있는 세포를 일깨운다는 느낌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죠.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느낌이 오고 조금씩 달랑말랑 하다가 결국엔 되거든요. 일단 저부터 일단 되게끔 해보고 사실 지금 저는 널리나 스위치 알리 이걸 좀 더 연습해서 팝을 더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확실히 몸이 점프하고 뜨고 팝을 제대로 세게 차고 이거를 좀 더 연습해야 되는데 일단 보드 탈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. 그래서 마음이 성급해. 또 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드 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안 뜨더라도 타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우겨서 타면 어쨌거나 나중에 도움이 되긴 돼. 일단 타는 게 중요하거든. 그 느낌대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함 때문에 팝을 좀 더 세게 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더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세를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타야 돼. 연습하고 있는데 개 중에 스위치 프롬 팝샷이 팝이 뭐 이상하게 세네. 이런 것처럼 언제 뭐가 하나 얻어 걸릴지 몰라. 타고 있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한 자세, 조금 더 익숙한 타이밍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 트릭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그게 아니고 스위치 트레를 드디어 탔어. 이름으로써 정 스탠스 구피 트래플리 페이키 트래플리 널리 트래플리 스위치 트래플리 이 네 가지를 탈 수 있게 돼버렸어. 근데 역시나 스위치 플립은 아직 이제 막 가까스로 하나 정도 타는 수준이어가지고 익숙하게 되려면 진짜 많은 또 연습을 해야겠죠. 안끼 트래플립 4종 세트 완성. 진짜 이거 트릭 하나 타기가 진짜 정말 쉽지 않아. 제자리서부터 주행까지 진짜 엄청 연습해서 하나씩 타가고 하는 건데 국내 이제 스케이터들 영상 같은 거 보면
엄청나잖아요. 막 장애물 넘고 스트릿에서 레지에다가 막 걸고 막 클립으로 나오고 아니면 스핀 뭐 이런 거를 진짜 다양한 기술 써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와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국내 스케이터들한테 좋아요와 관심과 메시지들을 좀 전해주면 그 스케이터들도 더 거기에 호응을 하듯이 다양한 트릭들로 계속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왜냐면 또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아 저게 되는 거구나,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. 저도 제가 모든 하는 기술들이 이제 평촌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처음 탈 때 형님들이 다 하셨던 그런 기술들,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봤던 모습들이 목표가 된 거예요. 기준이. 아무튼 오늘 타긴 탔어. 스위치 트래플링. 와 근데 아 진짜 이걸로 어떻게 다양한 또 응용을 하지?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부딪히면 성공한다. 아무튼 목표하는 트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 바이바이.